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심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댐이 한 18,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홍수 조절을 할수 있는 댐은 약 22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22개 댐을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데, 요즘은 홍수, 가뭄 이런 단어에 앞에 대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홍수, 대가뭄이 반복되고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러나 예전보다는 더욱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바로 수자원공사고, 또 수자원공사는 댐을 비롯한 수도시설 그리고 수면적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를 먼저 막아보자, 그리고 탄소 중립을 선도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ESG 경영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을 먼저 시작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작년 3월 달에 이제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고, 바로 얼마 전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또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아리백을 공식적으로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이제 가입을 했고요. 아리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왜 수자원공사가 아리백에 가입했냐를 좀 말씀드리면, 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 시장은 2030년에 약 1,000조 원의 시장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에는 전문적인 물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수원을 관리하고 그각 가정까지 물을 공급해 줄수 있는 정과정을 갖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아리백에 가입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달성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세계 물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리백에 가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탄소 중립을 어떤 식으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71만 톤에서 73만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를 감축하면 어디까지 감축할 수 있을까? 이게 탄소 중립 로드맵의 저희 전체적인 그림인데, 물 관리에 있어서 탄소를 제로화시키고, 물로 만드는 에너지를 더욱 확대시키고, 그린 수소도 저희들이 만들어보고, 흡수원도 조성해보자.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 분야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가진 43개 정수장에 대해서 이 정수장에서 쓰는, 사용하는 전력은 다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2030년까지 저희들이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수열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상 태양광인데요. 수상 태양광은 왜 저희들이 이것들을 생각하게 됐냐? 저희들이 2010년부터 사실을 저희들이 이걸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육상 태양광은 산림 자원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지형과 경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상 태양광은 이 수면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실제로 냉각 효과도 발생하면서 실제 발전 효율이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 위에 이 태양광 이 패널을 설치를 하는 거를 갖고 국민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재도, 그러니까 수도용 기자재의 품질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설치하게 해놓고 있어서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합천 댐에 41메가짜리의 수상 태양광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41메가에서 나오는 그 전력 양으로 합천 군민들이 전체가 다 사용하고도 남을 전력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10%를 매년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이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많고 호응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수열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수열 에너지라는 것은 지열과 마찬가지로 찬 기운 그리고 따뜻한 기운을 에어컨이나 냉방 따뜻하게 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디서 하고 있냐 그러면 롯데월드에 마침 저희들 물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냉기만 뽑아서 온기만 뽑아서 롯데월드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매년 아껴지는 돈이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한 35%의 그 전력비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수소입니다. 왜 수자원공사가 그린수소냐? 저희들은 이미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정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정기분해하면서 발생하는 또 부생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또 이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정수장입니다. 또 물을 정기분해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수준의 깨끗한 물. 그렇게 해야 내구성이 생겨서 수소를 계속 그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냐? 수자원공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야 이게 그린수소는 수자원공사가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시화의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증시설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화 조력이 한 254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수소를 추출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수소차가 14,000대인데 시화 조력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 약 25,000대의 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저희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탄소 중립, 그다음에 ESG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